장로타연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5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파워 전도 세미나가 5월 13일 월요일부터 6월 17일 월요일까지 매주 월요일 6주 동안 진행되며 세미나 시간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강사로는 신동욱 전도사님께서 섬겨주시겠으며 종교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문의는 교구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기간 중 월요일 영성어는 쉽니다.
제 사성전 입당 예배가 5월 19일 주일 오후 6시에 제 사성전에서 드려집니다. 차량이 응답받는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하늘비전 만나 5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지성전을 포함한 각 부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인선 자료를 5월 5일 주일까지 담임 목사 비서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2018년에서 2019년 회계 결산 보고 및 차기 예산안을 5월 5일 주일까지 재정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결산 보고는 교회 전 부서 모두 제출하여 필히 재정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회의가 5월 10일 금요일 오후 7시에 본당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회의 자료를 5월 7일 화요일까지 김미영 전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전을 포함한 각 기관 재물조사를 시행합니다. 문의는 김태영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요셉 비전교고 윤관수 집사 부친 되시는 윤창 성도님께서 98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충남 청양군 정산 미당 장례 예식장입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응답받는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발인은 5월 6일 내일 9시입니다. 계속해서 안드레 동북교고 김상희 집사 부친 되시는 김명곤 성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신내동 서울의료원 8호실입니다. 위로예배는 오늘 응답받는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참여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최병문 장로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활기가 넘치는 5월 5일 어린이 주일 응답받는 예배의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근심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새벽 이슬과 같이 청초하고 맑아야 할 믿음의 모습을 망각하고 거짓으로 포장되어 유혹하는 세상 소리에 적당히 타협하며 생활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제약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오영태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어 말씀에 권세 있게 하옵시고 기독교 교계의 영적 거장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전파에 힘써 오신 오관석 원로 목사님, 남은 생애에도 믿음의 큰 어둔으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초석이 되게 하옵시고 장수의 복을 누리시도록 셈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모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어 섬기는 교구와 기관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이들의 존경심과 믿음의 본이 되도록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를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밝은 모습으로 바라보며 복음을 즐겁게 전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도록 양육하여 주옵소서. 하늘비전교회 기도 제목 중 하나인 일곱 군데 지성전 건립 중 네 번째 지성전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감독하심으로 세밀하게 진행되어져서 하나님의 적용이 부흥 확대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어린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밖에서 막 먼지 바람 부는 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실내에서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낫죠. 예, 그 권사님들이 먼지 바람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고 막 김정기 목사님 뛰어오셨길래 그럼 빨리 본당에서 드리자고 그랬더니 본당에서 들으니까 이렇게 쾌적해졌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의 이쁜 얼굴이 더 이뻐지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됐든 저는 저 야외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설교를 짧게 10분짜리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10분 만에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늘릴까요? 아유, 그냥 10분 만에 빨리 끝내라고 열화 같은 성화를 받았습니다. 아유, 평상시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몰랐어요. 아, 이제 오늘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막 서로 매달리려고 그러고 안수받고 싶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뒤에서 엄마들이 더 부축해요. 다른 엄마가 애를 이렇게 밀어넣어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대고 그러면 쓱 밀고 우리 애기를 이렇게 들이밀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저도 애가 있었으면 그렇게 하고도 남죠. 제가 탁 치고 막 우리 애 밀어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사모함 이거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곱 그리고 에서를 다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줘요. 야곱은 하나님의 것을 막 사모하고 에서는 그건 뭐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뭐 세상에 뭐 집이 평수가 늘어나나 뭐하나 이러고 그걸 하찮게 여겼던 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다. 사랑받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영적인 억척스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억척스러워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그런 마음으로 막 키우는 거죠.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아이를 19명을 낳았어요. 와, 19명. 그 남의 배를 빌려서 낳은 게 아니라 다 그분이 낳으셨어요. 수산나. 19명. 그러니까 매년 낳아도 몇 년 동안 낳아야 돼요? 거의 20년을 애만 낳은 거예요. 그냥 막 연년생으로 나도. 근데 그 집에 누가 나왔냐면 요한 웨슬레가 그 집의 아이예요. 이 엄마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낳으면서도 우리는 애 뭐 두 명만 낳아도 막 어떻게 키우냐, 세 명 나오면 짐승이냐, 막 애들이 요즘은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애를 많이 낳으면 오빠가 언니가 다 키워주는데 그걸 모르고 애를 안 낳으려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 여섯 명 난 집안이 있잖아요. 얼마나 제가 우리 오집사님 볼 때마다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집에 애들 보면 다 잘생겼어요. 어쩜 그렇게 잘생겨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첫째 아이는 세계적인 재벌 될 거고 둘째 아이는 세계적인 정치가 될 거고 셋째 아이는 세계적인 과학자 될 거고 넷째 아이는 한국 최고의 그런 교수가 될 거고 다섯째 아이는 딸인 것 같은데 그 아이는 세계적인 미인이 될 거고 여섯 번째 또 아들 낳는데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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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딸하고 아들 이렇게 해서 여섯 낳거든요. 그 마지막 아이는 아마 세계적인 주의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건 뭐 자유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 수산나라고 하는 그분은 그렇게 많은 아이를 낳는데도 믿음으로 쫙 키운 거예요. 그 집안이 계속된 목회자의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렇게 억척스러움 그냥 세상에
뭐 치맛바람 날리면서 공부 잘 가르치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의 억척스러움, 그게 아니라 영적인 억척스러움. 우리 아이가 더 교회 생활 잘하고, 우리 아이가 기도 더 많이 하고, 우리 아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가, 이런 마음으로 막 아이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그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기숙사 생활하는데 미국 아이하고 같은 방을 썼거든요. 근데 그 친구 집에는 아이가 11명이래요 그 미국에는 거의 아이들을 산하제한하지 않고 주시는 대로 막 낳더라고요. 땅이 커서 그런지 막 낳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집에서 밥을 먹기 전에는 꼭 성경 암송을 한 것을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점검 받은 다음에 밥을 먹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그걸 우리 수련회 갔을 때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자기네 집은 맨날 수련회라고. 그러니까 성경 암송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외워라 하라고 숙제를 주면 그걸 암송을 해야만 밥을 먹어요. 그거 못한 아이는, 암송 못한 아이는 밥을 안 줘요. 그러니까 따로 서가지고 그걸 다 외울 때까지 준비해서, 그리고 남들 밥 먹을 때 한쪽에서 외우고 있어야 돼요. 밥 다 먹고 치울 때까지 못 외웠으면 그날 점심은 굶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끊임없이 성경 훈련시키고 기도하게 하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지혜가 넘쳐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요. 아주 탁월해요. 그 아이가 보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 저희 같은 과에서 수석을 하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학비가 다 없어서 그냥 학교를 보내는데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말씀을 깨우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뇌를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뭘 하냐면 성경을 암송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를 암송을 해요. 그 암송을 다 끝나고 나면 그 아이가 이제는 신앙으로 자기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해서 부모님이 기도보를 아이에게 줘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할 때 머리에다 이렇게 쓰는 기도보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 암송이 끝난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몇 살에 끝나냐면 13살쯤 되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워요. 13살 때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성경의 그 분량을 한번 딱 잡아보세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러면 그 분량 크기가 신약 성경 두께만큼 될 거예요. 그만큼을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아이들은 음유를 넣어서 외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 옛날에 하늘 천 따지 가무련 누룽화 이러면서 외우는 것처럼 이거를 음유를 넣어가지고 외우는데, 그걸 다 암송을 하고 나면 기도보를 받아요. 그러면서 부모들이 그 아이가 암송한 것을 기뻐해서 온 동네 잔치를 벌이고 아이에게 금전적으로 그 아이가 자립할 수 있는 돈을 줘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로 하여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자금을 그때 받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뇌가 쫙 열려지는 게 바로 성경 암송에서부터 온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영적인 억척스러움으로 키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손주나 손녀를 혹시 보게 되거든 그 아이들한테 막 그냥 자꾸 먹이는 것만 하지 말고 그렇게 주더라도 성경 한번 암송하면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그래갖고 아이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아이들은 금방 배워요. 어린아이들의 언어력은 탁월해서 그 어렸을 때 스위스나 이런 데서 있었던 축구선수 아무개 자녀, 뭐 외국어 3개 국어를 그냥 한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굉장히 이 수용성이 있어요.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 암송을 어렸을 때부터 하게 되면 그리 쉽게 되는 걸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이를 정말 믿음 안에서 잘 키우려면 그 아이가 언어 생활을 거룩하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뭘부터 배울까요? 욕부터 배워요. 학교 가면 욕부터 배워요. 그래갖고 욕을 애들이 막 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너 이런 못된 말 어디서 배웠어? 그럼 친구들한테 배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친구들 때문에 입에서 더러운 말, 누추한 말이 막 쏟아져 나가요. 근데 경건한 사람은 입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입술이 바뀌어야 복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아, 바람이 안 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이에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 전서 3장 9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러니까 입이 바뀌어야 돼. 입이 그 입이 걸으면 절대로 안 돼요. 한번 야고보서 1장 26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말이 막 못된 말이 막 나오는 사람, 아주 욕을 찰지게 잘하는 사람, 누군지 딱 욕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주변에? 없어야 돼요. 욕하면 딱 생각나는 그 아무개가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다면 맨 먼저 배우는 게 욕이랬잖아요. 욕은 무조건 우리가 멀리해야 돼요. 또 한 구절 보실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이에요. 5절부터 10절까지 자, 같이 한번 5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입에 부끄러운 말들, 잘못된 말들이 바로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한번 입술에다 손을 살짝 얹어보세요. 이렇게 얹고 주여, 저를 따라해보세요. 주여, 내 입술이 변화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의 불을 탁 취해가지고 가서 입을 지져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이사야. 하나님, 내가 부정한 아이다. 내가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그 성전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그 말하고 있는 그의 입을 찢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찢을 수도 있어요. 가슴을 찢을 수도 있어요. 손을 찢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눈을 찢을 수도 있겠죠? 그건 지금 스랍 중에 하나가 핀 숯불을 가지고 와서 탁 갖다 대는 것은 그게 그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진다는 건 죄를 태워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봤더니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지지는 거예요. 입이 변화받아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이에요. 3절서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의 자녀같이 행하는 게 뭐예요? 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자녀도 입이 바뀌어야 돼요. 어느 집에 신방을 목사님이 가셨대요. 그랬더니 애가 막 뛰어나면서 엄마 엄마 목사 새끼 왔어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아이가 얘기할까요? 그 집에서는 보나마나 앉아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대로 따라한 거죠. 깜짝 놀라서 야야야야 그래도 이미 쏟아놓은 물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그 있던 없던 거기서 교회에 욕하고 아무개 집사님이 어떻고 저쩌고 그러면 아이들이 들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겠어요?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은 입술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 입에 자갈을 물렸다고 파수꾼을 세웠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참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세 번째 우리가 꼭 해야 줄 것은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하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윗사람은 들이받아버리고 아랫사람은 챙겨준대요.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것은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아버지에게 잘한 사람들을 다 복을 줘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충성한 그 요셉, 정말 그 요셉에게 복이 넘치게 임하게 해요. 그것 때문에 고생도 하고 그때 불이익을 당했는데도.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래요. 아버지가 양 쳐라 그럼 들어가서 양을 쳐요. 심부름 가라 네 하고 심부름 가요. 불평 없어요.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에게 권위에 순종하는 것뿐 아니라 노예가 돼서 보디발의 가정에 가도 그 보디발에게 순종해요. 바로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기에 관리가 되고는 바로에게 순종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순종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내가 권위자하고 가까이 하면 괜히 나에게 일이나 떨어지지 뭐 좋은 거 생기는 것도 없어 그러면서 슬슬 겉돌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점점 일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꾸 자기의 그 주변이 허술해져요. 그런데 권위자를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일도 많아지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 집의 부모, 교회 목사, 학교 가든 교회 가든 교회 교사, 영적인 인도자 이런 권위들에게 순종하도록 잘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수학 선생님을 사랑하는 아이는 수학 잘할까요? 못할까요? 영어 선생님을 좋아하는 아이는 영어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그러면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래요. 그러면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면 막 뛰어와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고 인사하고 가면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주고 기도라도 한번 해줘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슉 하고 옆으로 막 피해서 도망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는 그 뭐 어떻게 됐든 그렇게 자기에게 좋은 기회가 오는 거를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억척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입술이 변해야 돼요. 말이 변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영적 권위, 세상적인 권위, 또 우리의 사회의 어떤 질서에
늘 거기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걸 성경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성 안에서도 성 밖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래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총권사에서 헌금 찬양을 해주실 거예요. 총권사에서 파라솔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셨고요. 총권사에서 헌금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셨고요. 최선희 집사님 작정 헌금 하나님께 드렸어요. 신학대학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고 권사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나오시면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이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도 줄 잘 서요. 아, 멋있게 딱 맞췄어요. 금방.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총권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낮 시간에 어린아이들을 돌보며 페이스 페인팅을 하며 또 아이들과 함께 신앙으로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좋은 날씨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사 더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하는 우리 권사님들 예쁘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장수하게 하여 주시고 권사님들의 손아래 자손들이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위원 자국자국 은혜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 혹하 주께 가져와 구바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축도는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실 거거든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 너무 이쁘죠. 네, 더 잘할 거라고 막 기대하면서 오늘은 어린이날이라고 그러는데 권사님들 날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어요. 또 장로님들 찬양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오늘 찬양해 주셨어요. 48분인가 53분인가 왔다 갔다 해. 하여간 몇 분이 오늘 오셨어요? 40몇 명이요? 6명? 46명이래요. 저는 한 58명쯤 되는 줄 알았는데 하여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박수 보내주시겠어요. 오늘 강종평님께서 오늘 결심하셨어요. 어디 계시는지 한번 손을 높이 들어봐 주시겠어요? 어디 계시나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시는 것 같아서 박수로 그냥 환영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잠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 응답받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의탁하여 맡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인데 우리들이 믿음의 장부로 길러서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버이가 되어져서 집안이 천국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